안녕하세요. 274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라고 하는 이남이 정신과 의사죠. 좀 이 책은 좀 오래된 이제 수필집인데요. 정신과를 그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을 대하면서 느낀 어떤 자기 감정들을 이렇게 쭉 표출한 이제 수필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정신 환자들을 이렇게 자꾸 대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요. 이시영 박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신과 분야 속에서 오늘날 많은 이제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저자 이제 이남이 정신과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모니터 활자들이 이 아이가 마음대로 문질러 망가버린 수채화처럼 번져가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다. 뿌연 안개처럼 변한 화면의 환시가 날 협박하듯 왜 사는가 고민하며 그 순간부터 삶의 거꾸로 우리를 압박하고 만다면 괴태식의 표현을 빌자면 글쓰기에 대한 부질없는 긴장이 날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무심한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단어들, 두드릴 때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내 글들이 점점 날 포박해가는 것 같다. 글쓰기가 날 가위눌리게 하는 거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미친 기운과 은밀한 욕망들이 아메바처럼 커지면서 흉물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면 때론 감당할 수가 없을 때도 있다. 그건 아마 미숙한 이성을 감시해야 할 내 자신의 건강한 광기를 이때껏 너무 미련하게 억눌려 왔기 때문이 아닐까? 광기 여성, 광기와 이성, 내 마음속에 동거하고 있는 그 둘의 서먹한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기를 바란다. 하고픈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구속을 견디지 못하는 내 병이 나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어떤 소속과 이름이 자신을 에워쌀 때마다 함정이야. 너는 갇혔어. 빠져나와. 내가 뛰어들어갈 곳은 다른 데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곤 했다는 데리다의 흉내를 내며 나는 끊임없이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남을래 꿈꾸는 것이 아닐까? 자기 동일성이란 자기에 대한 자기로부터의 자기와의 차이라는 그의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어 마음을 두들겨 대는지. 제도 관습이 그 어떤 모습의 괴물들이 날 억압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휘청거리는 내 걸음과 때묻은 사심이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싫다. 이제 내 신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수필집은 더 이상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지막 수필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려고 했다. 수필은 자기가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 일단 남들에게 공표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때론 자신을 송두리째 드러내놓는데 다른 부끄러움과 주저가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용기를 내 혼자 보는 일기를 쓰듯 솔직한 마음으로 담고 싶었다. 비록 숙련된 정신과 분석의 학구적인 논문도 아니고 아름다운 문체로 빛나는 명문은 더더욱 아니지만 넉넉한 아량으로 읽어주었으면 한다. 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내가 만드는 소음과 나로 인해 엄청나게 늘어날 페이지의 무게가 가슴을 뻑뻑하게 짓누르고 있다. 글을 쓰면서 자주 자신을 잡아 뜯고 할퀴고 물게 된다. 자신을 분해하고 해체하는 게 글쓰기의 진짜 목표일까? 그렇게 신을 빼고 난 후에야 타인을 바라보는 내 눈이 숨어있는 저기가 사라지는 싶다. 풀린 시선 속에 사람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 담기는 거라고 나는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이 책을 쓰기 때문에 사실 그 정신 분야 속에서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신 질환자들을 이해하는데 퍽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게 되면요. 전사의 광기, 악마의 광기. 이런 제아에서 나도 가끔 미치고 싶을 때가 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광기에 대한 매혹. 광기 없는 세상은 없다. 광기야 나도 미치고 싶다. 광기야 창조성이냐? 정신병 공포증. 정신과 의사.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컴퓨터와 병맡은 왕자. 뜨거운 반항의 계절 10대.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신의학. 매력적인 독신 남자 칸트. 도덕 불감증 시대의 영웅, 생방송 여성과의 새로운 만남, 나의 길, 나의 인생.
나를 치료하는 글쓰기. 자기의 정신병을 많이 진료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글을 씀으로 인해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자 속의 남자, 남자 속의 여자, 아름다운 여자다운 남자, 남자다운 여자, 행복이라는 환상 깨기, 안 팔리는 여자 신드롬, 여자가 여자에게 보내는 화살, 여자를 키우는 남자, 남자를 키우는 여자, 이 시대의 거인, 여자를 죽이는 여자들의 본성, 속하지 않는 자의 길찾기, 완숙한 사랑은 권태와 방황의 터널 끝에 있다, 사랑의 증오의 이중주, 여성 외에도 죄악인가 인간 해방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사랑, 비오는 날의 추억 어머니, 천재를 키우는 법. 세 번째는 마음이 아픈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못생긴 미인에게 보내는 박수, 착한 여자들에게 보내는 이상한 사랑 이야기, 자살 충동과 한중로, 정신지배를 받는 육체 표정, 강간 피해자의 받는 또 다른 고통, 술을 사랑하시나요? 의처증과 의부증, 행복을 만들어내는 영약은 없다, 사각지대에 갇힌 남자의 고민, 기쁨을 위한 전주곡, 만점 엄마, 빵점 엄마, 전자게임의 증후군, 천국을 떠나는 예수님과 부처님, 어린아이들과 나는 죽음 뒤에 오는 세상 이야기, 우리 희망이 있는 곳, 이런 글들을 쓰고, 마지막으로 이제 깨안음의 문화사랑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방이 있나요? 후남의 홀로서기, 그 고통스러운 시작, 시어머니와 어느리는 둘 다 다 피해자다, 내가 흘린 눈물이 세 가지의 의미, 맹구와 오서방을 좋아하는 까닭, 불화한 권 속의 진짜 스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여인, 까미뉴 꾸로텔, 사랑이 지나치면 상처도 깊다, 프롬이 일깨워준 사랑의 기술, 나는 누구인가, 사회적 성공과 사랑의 균형 잡기, 문화는 반드시 효율적인가, 아메리카 콤플렉스, 달콤한 담을 위한 변명, 정신의학과 미술의 결혼은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필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신병 질환자들을 이제 바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질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때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미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의사의 이 고민과 같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 책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요. 지금 시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책들은 책들을 보면 우리가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그런 분야 속에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